4대 18을 불러왔습니다. 19대 9, 16대 9 화면 비율을 설정하고 전체 모드로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 나타나겠죠.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창에 모든 클립을 마우스로 전체를 선택해서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미디어를 가져옵니다. 어떤 미디어를 가져? 미리 준비한 미디어입니다. 배경영상 샘플하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야래향을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다음에는 트랙을 두 개를 더 선택하겠습니다. 트랙 추가를 누질러서 트랙 추가 두 개. 이거는 이 트랙 2에 올려놓고 오디오 트랙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확인을 누질랍니다. 확인을 누질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 효과 트랙 이거는 저 밑으로 마우스를 긁어서 밑에 내보내봅니다. 제일 밑으로 이렇게. 다음에 1트랙에다가 샘플으로 사용할 배경영상을 들어가야 갖다 놓습니다. 뭐 일반 그림을 갖다 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트랙에다가 야래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쓸 음악 트랙에 갖다 놓습니다. 이 갖다 놓고 다음에는 타이틀 룸에 들어가 가지고 내 타이틀 기본값을 갖고 옵니다. 이 트랙에 갖다 놨지요. 이 길이를 저기 조정합니다. 쭉 조정 좀 해가지고요. 조정해가 길이시로 이래 조정하면 조정해갖고 이를 이 채널 클립을 업을 클릭합니다. 업을 클릭하고 이 안에 들어갈 문자를 갖다가 메모장에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메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메모장을 불러와서 이거를 전체를 글자를 선택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거 갖다 놓고 안에 글자를 지워버리고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지요. 되었습니다. 예, 붙여넣기 됐지요. 붙여넣기 되었으면은 이것은 글자가 너무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글자 조정을 여기서 합니다. 마우스를 긁어서 해도 되고, 근데 사진 12 정도를 해놨겠습니다. 12 정도 하고, 그죠? 자, 이런 글자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타이틀 전체를 선택해서 글자체를 바꿀 수 있죠. 저는 특명격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명격체를 불러오겠습니다. 특명조 클릭하여 됐습니다. 특명조 됐죠. 그러고 정렬은 가운데로 해도 되고 왼쪽으로 여기서는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이름에 들어가가 채우기 유형인데 이것은 단일 색상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이색상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시작점을 갖다가 노란 색깔로 하고, 뭐, 색깔을 선택합니다. 종료 색깔도 어떤 색깔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이 그레디언트 방향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 그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스크롤바를 쭉 내려가면은 테두리를 줘야 됩니다. 왜 테두리를 줘야 하면은 배경화면과 동일 색상인 글씨체가 나올 적에는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채우기 유형도 이뭐 여러 가지 이 색상 사색상 뭐 그레디언트 있는데 여기서는 단일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단일 색상에 대해서 색깔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림자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글자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림자 채우기 눌러고 색깔도 정해지고 그림자 방향도 어디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둡니다. 저는 주로가 제일 밑에 둡니다. 제일 밑으로도 해가. 자, 그리고 이제 불투명도 100% 대가 있는데 너무 진해가지고 저 경험상을 봐서는 90, 80% 80%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80%를 두겠습니다.
80% 더 가. 자, 그러면 이때죠. 이 글씨체가, 그리고 간격이, 글씨체 간격이 너무 좁다 싶으면은 여기서 조절합니다. 여기서 요 아이콘 있죠. 여기서 0인데 5로 주면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마이너스를 주면은 꽉 좁아지 봅니다. 여기서는 0으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본값인 0으로 두도록 하고. 자, 이거는 글자가 간격입니다. 이 아이콘은 이 글자가 간격을 숫자로 5로 주면 옆으로 번지고 0으로 두면 기본값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 두고 이 정도로 두고요. 다음에는 효과 그걸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시작 효과를 어떻게 들 것이냐? 시작 효과를 2로 스크롤 해야 되겠죠. 2로 쑥 올라가는 글자를 만들기. 2로 스크롤 이렇게 둡니다. 이 됐죠. 확인을 누립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음에 시간 막대표를 트랙의 제일 앞에 갖다 놓고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래 쭉, 이렇게, 여러분, 글자 이래 올라가지요. 이런 식이 되지요. 자, 글자 떼었습니다. 근데 글자 수정 하려고 하면은 이 트랙 클릭하면 파워 디렉트 18에서는 여기서 클릭해서 바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갖다 여기 대면요 크기가 나오거든요. 이 크기 나온 거를 이 밑으로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조정할 수 있어요. 위치를 이래 전체 선택 밑으로 쭉 끄면 내려옵니다. 이래 쭉 내려와요. 내려오죠. 쭉 내려오고 해갖고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넓합니다. 넓으려고 하면 여기서 발이 쭉 이렇게 넓하면 돼. 이래 마우스를 끌고 안 그러면은 두 번째 트랙에서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럼 글자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 트랙의 타이틀 이제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끝에 갖다 대라면 좌우로 화살표 방향성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쭉 이래 하면은 오른쪽으로 주면은 천천히 올라가고 왼쪽으로 주면 빨리 올라가고 자, 여기서는 적당한 선을 이 정도로 잡아두겠습니다. 잡아도 마우스를 놨습니다. 됐지요? 그럼 마우스를 때리고. 그 다음 1트랙에 가서, 이 글자하고, 이 트랙의 글자 길이하고, 배경 영상 길이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1트랙의 끝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화살표 방향이 생기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쭉 오른쪽으로, 이 트랙에 클립하고 끝값 맞춰 놨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는 1트랙 클립을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C를 누르지랍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 막대파를 트랙의 제일 왼쪽에 갖다 놨습니다. 3번 트랙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Ctrl V를 누르면 1번 트랙과 3번 트랙이 똑같은 영상이 복사가 되어집니다. 이 복사된 이 영상의 이제 3번 트랙을 클릭해서 디자이너, 위에 있는 디자이너를 누르라고 하면 마스크 디자이너가 나옵니다. 마스크 디자인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 디자인 제일 위에 보면은 이 사각으로 되어 있죠. 사각으로 돼. 사각을 선택합니다. 사각을 선택하는데, 패드 반경은
뭐 열에 한5 정도 주는 게 좋습니다. 6 정도 되면 사라지는 그 부분이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되고, 한 중간쯤 두시다. 그럼 5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가만 뷰를, 유지를 체크를 해제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이제, 변경을, 마스크를 변경합니다. 이리 왼쪽으로 쭉 글자 있는 부분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도 쭉더 올려줍니다. 쭉 올리, 우측으로 아무리 많이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자, 요런 상태를 해놨습니다. 요런 상태 해놓고, 자, 마스크, 이 상단하고 하단인데, 이 하단에서 글자가 사라집니다. 글자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 쭉 글러도 글이 여기서부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기를 의지하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음에, 3번 트랙의 클립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 4번 트랙에, 막대바 제일 앞에다, 막대바를 제일 앞에 갖다 놓고, 4번 트랙을 클릭해서 컨트롤 V를 누르려면, 이 3번 트랙에 있는 클립이 4번 트랙에 똑같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4번 트랙에 있는 클립을 갖다가, 선택하고, 디자이너를 누질러서, 마스크 디자이너를 누질랍니다. 마스크 디자이너를 누르자면, 마스크 제일 위에 가 있죠. 저 속성이 앞에 복사된 데 똑같아요. 이걸 밑으로 꺼잡아오면 됩니다. 전체 선택하세요. 요, 자, 요 선택을, 전체 선택 밑으로 쭉 갖고 옵니다. 이렇게 쭉 갖고 가. 쭉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가. 이러면은, 놔두면은, 위치를 적용해가 놔두면은, 자, 이 마스크 요 밑에 부분은 하단이죠. 요 상단이죠. 상단 부분에서부터 해가, 요 상단 부분 경계에서부터 글자가 요부터 쑥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하기를 클릭하고 빠져나옵니다. 아, 그럼 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이시다. 고스톱으로 배우는 인생 10가지. 첫째, 낙장불입. 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가 초래. 아이들에게 낙장불입을 가르침으로써 인생에서 한번 실수가 얼마나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과응보에 대해 깨우치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됐지요? 밑에 일정 위치에서 시작해서 상단에 일정 정해진 위치에서 글자가 사라지는 효과지요. 예, 이렇게 하시고. 음악이 길이시가 너무 깁니다. 다 연주를 못해요. 그래서 음악 영상 어딨냐? 이 글자 2번 트랙에 있는 글자 있는 데서 이어서 시간 막대를 맞추고 1번 음악 클립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분할 타고 나옵니다. 메뉴가 나는데 분할을 누르면 분할됐죠. 분할됐습니다. 이 분할됐. 이건 제압입니다. 제압하고 그리고 음악이 쭉 나오다가 끊기간 좀 사라지게 좀 부드럽겠죠. 사라지기 시작하는 부분에 시간 막대를 갖다 놓고 음악 클립이 오른쪽에 누르려면은 클릭 키프레임 편집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을 선택, 이런 화면이 나타나겠지요. 요, 지금 시간 막대에 갖다 있는 자리가 요부터 음악이 점점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갖다 놓고 여기서 요 키프레임 추가 요 포시 마크를 클릭하면 요런 키프레임이 하나 생기지요. 그러고 시간 막대를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갖다 놓고 이 볼륨 막대를 제일 왼쪽에다 갖다 놔봅니다. 왼쪽에 갖다 놔보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요 지점에서 키프레임 처음 준 지점에서 음악부터 해가 두 번째 준 키프레임 요까지 가면서 음악이 점점 페이드 아웃 된다면 전 소리가 작아지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정확하게 됐지요. 이렇게 하여 만든 완성된 동영상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